계좌 개설과 회원 가입을 모두 완료하셨다면 증권 계좌로 입금을 해야 주식 거래를 하실 수 있는데요. 키움증권 영웅문 S에서 연결은행 계좌와 증권 계좌 간 입출금 하는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영웅문 S를 실행하여 아이디, 아이디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을 합니다. 왼쪽 하단에 영웅문 S 주식 버튼을 클릭하고 좌측 메뉴에서 업무를 선택하고 입출금 출고에서 입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연계은행 입금 화면이 나옵니다. 먼저 입금할 증권계좌를 선택하고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이때 비대면으로 개설한 계좌는 당사 매체를 통한 입금은 불가능하오니 연계은행 매체를 통해 직접 입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연계은행을 클릭하고 계좌 개설 시 연결한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은행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조회 버튼을 눌러 이체 가능 금액을 조회합니다. 연결은행에 따라 은행계좌 비밀번호 입력은 생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계좌 비밀번호 연속 3회 오류 시 입금이 불가능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 금액란에 입금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액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하고 하단 입금 실행을 클릭합니다. 입금 확인 창에 이체 내역이 맞다면 확인 버튼을 클릭하고 입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다음은 증권계좌에서 연결된 은행계좌로 출금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출금을 클릭합니다. 출금할 증권계좌를 선택한 후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출금 가능 금액을 조회합니다. 출금 금액란에 출금할 금액을 직접 입력하거나 전액 버튼을 눌러 금액을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연계은행을 클릭하고 계좌 개설 시 연결한 은행계좌를 확인하고 선택합니다. 연결은행 이외 키움증권 내 다른 계좌로 출금을 원할 경우 키움계좌를 선택하고 타사 계좌로 출금을 원할 경우 지정계좌에 등록된 계좌로만 출금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근 입금은 최근 입출금한 계좌가 기록되어 있어 빠르게 출금할 수 있습니다. 이제 출금 실행을 클릭합니다. 이때 미체결 매수 주문권이 있거나 D+1, D+2 추정인출 가능 금액이 더 적을 경우 미수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금 확인 창에 이체 내역이 맞다면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클릭한 후 출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입출금한 내역은 상단 메뉴 이체 내역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을 조회할 증권계좌를 선택하고 증권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아래 원하는 조회 기간 및 조회 상세 설정을 선택하고 이체 내역 조회를 클릭하면 이체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